코로나19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됐던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주민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주군 삼남면 KTX 역세권 배후부지에 조성될 복합특화단지 예정부지입니다. 울산시는 이 일대 153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8,900억 원을 들여 첨단산업 연구시설과 정주기능을 갖춘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도시개발과 MOU를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코로나19로 한 달 가까이 연기했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주민과 지주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11월 중에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울산도시공사가 39%, 울주군이 16%, 한화가 45%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내년 말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지 보상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롯데가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어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데 보상과 주민들 이주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소통 속에서 거기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주민들이 봐서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울산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5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